휴대폰 사용하실 때 데이터보다 와이파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집에서야 한번 연결해 놓으면 되지만 외부 장소에 가게 되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걱정마음바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방법과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몰라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둘째 아들입니다. 휴대폰 사용하실 때 데이터보다 와이파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한 데이터 비용을 아끼고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비용이 꽤 되기 때문에 할부금까지 합쳐서 월 10만원 정도는 내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와이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는 찾기도 어렵고 찾았더라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걱정마음바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방법과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몰라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돈도 아끼고 정말 편리한 방법이니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몰라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와이파이는 초기 비밀번호의 경우 숫자와 영어가 혼합되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변경하지 않는 이상 비밀번호를 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야 한번 연결해 놓으면 되지만 카페나 지인의 집 같은 외부 장소에 가게 되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야 적혀있는 것을 귀찮지만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지인의 집 같은 장소는 지인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있어도 사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비밀번호 몰라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휴대폰을 켜고 화면 위에서부터 손가락을 대고 아래로 쓱 내려주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톱니바퀴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맨 위에 와이파이 모양으로 연결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와이파이를 클릭해줍니다. 와이파이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접속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뜨는데요. 그 와이파이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QR코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QR코드가 바로 비밀번호 없이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와이파이에 접속하고 싶은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켜고 QR코드를 촬영해 주시면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 모두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어렵게 찾거나 누르지 않아도 QR코드만 있다면 손쉽게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된 QR코드는 사진으로 캡처를 해두거나 프린트를 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첩에 캡처 화면을 저장해두고 연결하시거나 프린트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자녀분들이 QR코드를 프린트해서 붙여놓으셔도 되고 카페 같은 곳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프린트해서 놓으시면 센스 있는 사장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따로 비용을 낼 필요 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주민센터나 복지시설, 전통시장, 시내버스, 지하철과 같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서비스되고 있어서 믿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공 와이파이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텐데요. 핸드폰 인터넷을 켜주시고 공공 와이파이 홈페이지인 wififree.kr로 접속해주세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용장소 검색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좌측 화면과 같이 내가 지금 있는 곳 주변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마포구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됐네요. 앞으로 데이터 쓰기 전에 꼭 무료 와이파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인데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처럼요. 와이파이 메뉴를 들어가셔서 Public Wi-Fi Fre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웹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별도 실행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뜰 때도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여기서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한 와이파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라는 대로 눌렀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건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가 아닌 퍼블릭 와이파이 시큐어를 누르셔서 그런 건데요. 문제 없습니다. 이때는 아이디 비밀번호란에 모두 와이파이라고 입력해주시면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와이파이에 접속이 되고 무료로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하시더라도 영상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한번 따라해보시고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짜 와이파이 쓰는 방법과 비밀번호 몰라도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유용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실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엄빠님들과 관련된 소식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걱정마 엄빠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